예, 산업연구원 정은미입니다. 앞에서 말씀 주셨듯이 2050 탄소 중립 비전은 다음과 같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2018년 7억 3천만 톤에서 2050년 제로까지 시나리오를 마련했고요. 여기에서 산업 부분은 2018년 2억 7천만 톤에서 2억 6천만 톤에서 5,300만 톤으로 약 80%가량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이 부분은 석탄 그리고 석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사실상 없애는 그런 삭감안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시나리오에서는 여러 시나리오를 가정했지만 산업 부분에서는 가장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은 현재 상황에서 직접과 그리고 공정 배출에서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산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간접 배출 부분에서 전력을 사용하는 간접 배출에서는 철강과 석유화학, 그리고 기계, 기타 산업, 다른 산업들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 부분에 있어서의 온실가스 감축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배출과 공정 배출을 줄이기 위한 연료와 그리고 원료의 사용, 그리고 생산 방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간접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전력 사용과 그리고 에너지 효율화라는 것도 또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 그리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산업들은 철강, 비철금속은 기계와 자동차, 조선으로 이어지는 생태계 구조를 갖고 있고요. 석유화학과 정유산업은 고무 플라스틱과 전자, 전기기계, 반도체, 그리고 통신기계, 가전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가치사슬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산업 간 연결 구조가 매우 중요하고, 현재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 간 연관관계와 그 산업의 중요성들을 고려할 때, 산업의 위축보다는 탈탄소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2050년 탄소중립 비전은 산업에서 이러한 전략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수소환원 제철을 통한 공정혁신, 그리고 석유화학에서 원료의 전환, 정유는 연료의 전환과 산업의 융복합화를 통해서 정유를 석유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의 그러니까 전환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시멘트와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 같은 경우도 설비의 교체와 그리고 원료의 교체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계 산업에서는 자체적인 간접 배출, 전력 사용의 감소뿐만 아니라 사회적 감축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금 전략들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탄소중립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산업은 산업의 구조의 개편, 그리고 혁신 공정의 개발과 도입, 원료의 혁신, 그리고 연료의 전환, 자원 순환, 그리고 핵심 공통 기술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거대한 도전들, 담대한 도전들과 앞서서 또 하나 에너지 효율 향상과 제품 혁신, 그리고 4R이라고 하는 리유즈, 리사이클링, 리듀스, 리페어라고 하는 4R이라는 전략 등을 통해서 탄소 중립 비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 단계에 있어서 2030년 NDC를 주요국들이 최소 28%에서 68%까지 단기간에 줄이겠다라는 이런 커다란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국은 가장 정점인 시기에서 95년 또는 2005년을 대비해서 40 내지 50 또는 68%까지의 감축을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한국처럼 이들 국가의 경우에는 70년부터 지속적으로 높아졌고 아직까지 그 정점이라고 하는 것을 가늠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단 10년 또는 9년 만에 이 우리나라가 35% 이상이라고 감축을 목표로 얘기를 하는 것은 주요국의 감축 기간이 17년 그리고 길게는 40년에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는 단 9년 만에 이뤄야 된다라는 아주 도전적인 그러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낮은 한국 산업은 경쟁 우위를 어떻게 유지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강화하고 도약할 것인가 하는 것이 과제가 될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그림을 보시면은 산업 부분에서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입니다. 초록색 선인데요. 전체적으로 온실가스의 배출 속도보다
온실가 GDP 부가가치의 창출 증가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성장을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온실가스 탈탄소화 부분들을 계속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탄소 중립에 있어서는 산업 혁신과 같이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응하는 한국 산업의 선제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그리고 도약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고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는 2050년 탄소 중립 비전이 하나의 비전이나 목표가 아니라 그 과정에 있어서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인 달성 경로를 수립하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는 산업 전환과 그리고 재흥 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전략은 산업의 국제 경쟁력과 환경 경쟁력을 어느 하나의 것이 아니라 다목적 감소서 둘 다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산업 구조 그리고 우리의 기술 역량 들을 고려하고 그리고 글로벌 경쟁 구조를 고려하는 효과적인 감축 전략들이 한국형 감축 전략들이 도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는 기업의 노력에 대응하여서 정부와 그리고 사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온실가스의 감축 기여도라고 하는 것은 산업 자체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감축을 하기 위한 건물, 수송, 산업 등 전반적인 탄소 중립에서 산업 부분이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혁신 제품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중시를 해야 될 것이고요. 이 과정 속에서는 정책과 산업의 준비도에 갭이 일어나지 않도록, 갭이 발생하지 않고 산업 부분이 거기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산업 생태계를 혁신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전 과정에서는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이라고 하는 코로나19에 있어서의 주요한 세계적인 그런 투자 방향과 전환의 방향에서 효율적인 결합을 통해서 탄소 중립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말씀을 드렸고요. 세션2에서는 주요 산업의 탈탄소화 추진 방향과 주요 과제에 대해서 각 산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광입니다.